오늘로 꼭 100일 남은 총선. 나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모든 게 오리무중입니다. 영호남 사이에 끼어 충북 선거구 축소는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도내 예비 후보는 30명에 이르지만 선거구 공백에 어디로 나올지 자신들도 오리무중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영호남 비중을 맞추기 위해 충북 선거구를 하나 없애는 방안까지 거론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결심을 하고 싶어도 룰 세팅조차 안 되고 선거 결정 안 되니까 정치에 어느 정도는 뜻이 있었지만 어느 장단에 춤출지를 모르니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현역 의원들까지 몸이 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오재세 의원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서둘러 지난해 마지막 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지난해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31일 날. 예측 불허의 상황에 선관위는 새해가 반갑지 않습니다. 뭐 선거 벽보라든지 이런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 그 선거구 단위로 그 인구수나 선거인수 기준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내 여야는 오는 6일 대대적인 신년 행사로 선거전 돌입을 알릴 예정이지만 속으론 답답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